아까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정말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미션이 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맡긴 미션이 뭐 같아요?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원하시냐면 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요즘 1인 기업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긴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비즈니스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회사에 이제 송재철 대표라는 사업대표가 있어요. 이 사업대표가 2014년에 한국대회를 나갔다가 거기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기업을 맡겼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하고 있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CBMC에서는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킹덤 컴퍼니.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냥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적 경영이 뭡니까? 킹덤 컴퍼니가 뭡니까? 자기 딴에는 상당히 존경하고 괜찮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답변이 너무 달라가지고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이 뭐예요? 저는 정말 많은 기업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기업 안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모마 회장님. 그렇죠. 예. 여러분, 벽산그룹이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 안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벽산이 계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양물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서울역 앞에 있던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1년, 2년 정도를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벽산에도 제가 한 6년 이상을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아주 순수한 동기였어요. 그분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아무런 모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회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크리스찬 CEO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한 18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모임에 있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으면 거기서 아마 강의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다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혹시 예배를 드리신 분 있어요? 그랬더니 반이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까? 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반 기업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직원이 500명도 되는 곳에 이 정도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기서. 근데 어느 날 500명의 기업 직원이 있는 기업의 회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스님을 모셔다가 예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맛이 가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기업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입구에서는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왔는지. 그래서 그날 안 좋으면
회장님이 곧바로 오늘 출석사항 올려라. 그러면 아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안티크리스찬을 양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은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왜 그럴까요? 피해를 받던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데 기독교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기독교 기업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사장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모신 목사님이 기업을 알아야지. 이 직원들이 왜 여기를 앉아있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오늘 어떤 맛이 간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회장님과 사장님을 시켜서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완전히 그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금을 하고 제가 어느 기업을 갔더니 정말 입구석도 야 성경 주절을 담대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어떻게든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회장님 방에 가면은 성경이 팍 정말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폼나게 팍 책상 쪽에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액자가 그냥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뭐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킹덤 컴퍼니까요. 저는 이 정의가 잘못되면 CBMC에서는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십몇 년 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게 제가 여러분 제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이거 갖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다. 이게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12년 전에 CBMC 모임을 갔더니 나의 일터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소 이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 걸 이렇게 도용했지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킹덤 컴퍼니야 여러분. 나의 일터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야.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 두세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로 빨리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킹덤 컴퍼니가 뭐냐. 왜냐하면 이쪽으로 강의하는 분 강의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최초로 사목이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반까지 회사를 가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14년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랜드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질문에 직면했던 겁니다. 킹덤 컴퍼니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은 뭘까? 이 주제 앞에. 만일 이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면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의 비즈니스가 킹덤 컴퍼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킹덤 컴퍼니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 들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입니다. 자꾸 예배라든지 종교적인 활동으로 자꾸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아까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안티크리스찬을 양상해요. 안티크리스찬을. 제가 한국의 기업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 크리스찬 비율이 10%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죠. 정말 잘못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영향력을. 쉽게 말하면은,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 정체성을. 한마디 말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좀 이따 이거 얘기했지만. 그러면 기독교 기업이라 말할 때는 그 기업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직원들이. 그러면 이건 정말 복음에 걸림돌이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장님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야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내외적으로 너무 많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독교에 대해 아주 상당히 오해하게 되죠. 제가 크리스찬 삶을 얘기하면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크리스찬 삶의 정체성 표지가 있어요. 뭘까요? 술, 담배 하는.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이게 크리스찬의 표지일까요? 술, 담배를 안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도 신실한? 똑같이 생활하다가 이럴 때 갑자기 술자리에 가면 순교적 자세로 바뀌어. 그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일할 때 달라야지. 비즈니스 할 때 달라야지. 비즈니스 할 때는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술자리에만 가면 순교적 자세로 술을 먹는 거는 꼭 배도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떠나는 것처럼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술 드세요, 제발.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술 드시라니까요. 평소 삼처럼.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부턴가 한국은 기독교 기업에 대한 정체성서부터 각 개인이 일터라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정체성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 담배하고 신앙하고는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목회자 양심으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도 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외국에 몇 년 살았거든요. 일단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술에 관련된 논문이 있나. 한국은요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미국 없어요. 캐나다 검색이 안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한 거 검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아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한국에만. 그럼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야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막걸리를 한국 사람이 오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걸리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뭘까요? 자, 제가 술을 먹으면서, 제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여기 회장이 제가 이 우리 여러 직원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딱 권하면 우리 조용성 과장하고 하나 딱 드려줘요. 이렇게. 그럼 조용성 과장이 어떻게 대로 가져야 돼요? 응?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먹어요. 근데 만일 이걸 거부한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거부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앞에 있는 부장서부터 임원이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돼요. 그냥.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교식 때문에 그래요. 유교식 때문에.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질서의 확인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너 직원 아니야? 윗사람이 너한테 주는데 감히 나를 거부해? 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교에서는 위계 질서의 거절인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윗사람이 보스가 술을 딱 권하면 영어도 식더라고. No thanks. 딱 끝나요. 그냥. 야. 이건 뭐 학습이 필요 없어. 뭐 제가 어떻게 막 설명이 필요 없어요. 노사에 끝 났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빨 이렇게 해서 먹였어요. 장담해. 100% 쑤라 그래. 쑤 100% 고소당해요. 99%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Personality Disorder. 성격장애자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격파괴자인 거예요. 왜 먹지 않겠다는데 각주로 먹여. 왜 정치 나간 놈이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이거에 이의를 걸지 않아요. 옆에 있는 어떤 동료도. 근데 한국에서 우리 김과장이 술을 딱 꺼냈는데 거절했어. 근데 강제로 먹였어. 심할 경우는 저는 술 세례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었어. 술을 그랬다. 취하면 부어요. 여러분 안 취했을 때는 안 부는데 막 죽다 그냥 얄미운 거야. 이제 술 계속 안 먹으니까. 근데 내가 취하면 부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고소를 해요. 그럼 신문에 안 되니까요. 웬 또라이가 사장이 권하는 술 때문에 고소했더라. 고소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기독교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한국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조차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던졌죠. 1터에서 크리스천과 비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점심 식사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대답이 나올길 기대한 게 아니라 일할 때 뭐가 다르냐를 질문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식사 때 기도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 그거 말고 했더니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다는 거지. 저는 이건 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제가 질문한 건 1터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뭐가 달라야 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빼고 하랬더니 크리스찬은 정직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불교 신자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터에서 뭐가 구별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인가가 공유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기업이란 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크리스찬 기업이라면 믿지 않는 기업과 뭐가 달라야 되냐는 거야. 뭐가 최소한 CBMC 안에서는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CBMC 안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까요? 근데 혹시 그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이런 강의 두세 시간에 걸쳐서 저는 이 강의를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제에 동의하면서 바뀌면 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모습이 뭐냐 보여드릴게요. 뭔가 자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시작.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와, 저는 이제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 김과장 지난주 또한 일태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 사람을 얘기해 볼까?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네? 이래요 그냥. 저는 지난주 동안 일체에서 빛과 사고 이렇게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뭘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제가 내가 만든 용어로 얘기했습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난주 동안 일체에서 빛으로 산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너무 당황해요. 왜? 추상 용어야. 관념이야. 삶이 아니야. 일체에서 소금으로 산 사람 얘기해 보세요. 뭔데요? 물어보면 되니까 저한테. 아 제가 질문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의 일태의 얘기로. 나의 일태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왜?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질문하면 반문 안 되니까요. 뭘 얘기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황금어장이에요. 전 필리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95% 이상이 낚아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95% 이상이 황금어장 아니야 여러분. 황금어장 전 그래서 일터사에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전 황금어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물을 쳐서 잡는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드라마틱한 역사 하나님. 네 번째 부 재물 이 경제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쳐요. 특히 경계가 없어졌어요. 현대는 국가, 국적 모든 경계가 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필리핀에도 중국에도 이슬람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게 막 창세기 1장 28절 써놨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일이야 일. 이 일을 제공함으로 보수를 받을 때 직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고용창출이에요. 고용창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이.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회가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왜곡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독실험인은 어떤 자세를 가야 되냐? 주님, 나를 통해 고용이 창조, 야베스의 아까 기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용이 창출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게 제가 여섯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 기독교 기업이 된다는 게 뭐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런 킹덤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느 날 제가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시편 16편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산업, 나의 잔. 이건 뭐예요? 나의 재산, 나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이 잔은 축복과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부깃을, 하나님, 부깃은 뭐예요? 나의 목에, 나의 목. 내가 받아야 될 목. 나이가 받아야 할 목을 주님이 주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개 줄로 재어진 구역은 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은. 이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야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개 주어진 비즈니스의 영역. 나는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이분은 평생 직업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주님, 내게 지어준 이 비즈니스의 영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드라마틱하게 원하시는 곳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업은, 나의 비즈니스는, 내게 주시는 목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이거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비즈니스라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비즈니스 영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8절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도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신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직원들, 나와 관련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비즈니스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비즈니스 가운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 돌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복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면 킹덤 컴퍼니란 어떤 곳이 있어야 킹덤 컴퍼니일까? 아,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이 그 송지철 대표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회사로 저를 정식으로 청빙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강화문 CBMC의 이제 지도 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기를 왔다가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저한테 개인적인 미팅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존경할 만한 훌륭하신 분들에게 성경적 경영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킹덤 컴퍼니가 임하는 게 구체로 회사에서 일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러면 말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죠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를 물으면 왜 이분들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되죠. 저는 주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고 믿어요. 야, 난 너의 비즈니스 안에 아까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듣길 원한다. 그럼 질문, 그게 구체로 뭘까요? 그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이런 기업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나도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경험하겠어요. 첫 번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경영 이념을 가진 기업. 이걸 뭐 기독교적 경영 이념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성경적 경영 이념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강의하는 제가 기독교적 경영 이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거 이게 좀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차라리 성경적 경영이면 뭔가 좀 더 와닿아요. 그죠? 아,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건 뭐.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 CEO가 있어야 돼, CEO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CEO가 없으면 아, 이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CEO가.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안 되면 저는 기독교 유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 되고 3번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성경적 기념을 따라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세 번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비전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성경적 기업 문화, 기독교적 기업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번이야, 2번. 즉 CEO가 있어야 돼, 사람.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막 스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우리가 그들로.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5절까지와 26절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까지는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세계의 완성이에요. 누구를 빼는? 사람을 제한. 그래서 26절과 25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6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까지의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들과 사람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놀랍게 만들었냐? 그들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논의하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을 또다시 돌이켜 그 일을 막기 위해 독생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1장 26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일하는 방법을 규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땅을 갈라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법칙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놓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밀려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자, 그럼 첫 번째, 크리스찬 경영인 CEO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CEO 사업 대표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헷갈리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제시받은 일이 없어요. 훈련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 주제가 이거로.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크리스찬 경영에 하면 아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 후원을 하고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전 예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한번 CBM 작동도 해야 되죠. 그러면 크리스찬 경영으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저 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어야 될까? 어떤 기준? 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성경적 사례를 볼까요? 한 사람의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직 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필리핀에 또는 마닐라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만몬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볼까 이런 거 갖고 살려고 하는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니 좁은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도 비즈니스로 간다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해요.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구체적인 좁은 길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순교적 자세로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죽게 헌신됐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 요건 외웁시다. 다 같이 그냥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애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뭐 끊임없이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잖아요. 아 정말 힘들어요. 왜 마시가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 뭐 너무 힘들어하는데 심할 경우는 앞에서 울어요 그냥. 목사님 끝난 것 같아요.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이 비즈니스가 주인이 바뀌는 순간 킹덤 컴퍼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마다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을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 이게 1년 목표예요, 여러분. 2019년 동안 주님이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2019년에 목표를 세울 때 자세예요. 2020년까지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2020년까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 앞에서. 자, 오늘 CBMC를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CBMC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아, 이제 연말이었는데, 아니, 1년을 평가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계획 세우고, 우리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딱 받아요, 그냥.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항상 답이 나오냐?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별로 나눠보시고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가 다를까요, 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는데. 내년의 목표는, 계획은 어떻게 쌓기를 원합니다. 일이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볼 때, 우리 CBMC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로 나를 판단해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럼 주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일. 이게 세 번째 자세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제대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올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헌신. 주인이 누구인가? 아, 이게 킹덤 컴퍼니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의하시죠? 그죠? 네.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자세를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자, 봅시다, 이제. 요 37장 3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0편 37장 3절 6절. 3절 6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걸 쉽게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비즈니스 그대로 적용해야 될 내용인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래,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선을 행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답니다. 좀 여러분이 세번역을 찾아본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와있어요. 너가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빛이 되는 게 선한 영향력인데, 선을 행하길 원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만나니까 은퇴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이야기를 많이 요구를 해요, 저한테. 전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선제예요.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주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주의 성실하심이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다. 비즈니스에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네요. 그럼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세 번째, 나의 사업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혜의 모임이 일어날 때
이런 간증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 그룹 안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나의 뜻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뭘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죠?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CBMG 지혜에 정말 주님이 역사를 하려면, 우리 멤버들이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CEO들을 만나면서 1대1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CEO들이 이런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돼요. 제도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잘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안 해요. 보니까. 자, 그냥 선교사로 나왔어 보니까. 목회자가 됐어. 아, 전 이게 정말 한국의 비극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와 동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교제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동행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고객을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직원과 해야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죽기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만남인가? 두 번째, 난 내가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모일 때마다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주마다. 왜? 매주마다 나의 일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 매주의 일터에서. 세 번째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제가 직면합니다. 세 번, 이 질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시작. 우리가 이런 생각 안 된다니까요. 기업은 수익을 내야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있을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수익인 것 같은데. 자, 옆사람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자, 옆사람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양립될 수 있습니까? 시작.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경영의 다리. 안타깝게도 절판됐어요. 근데 이런 좋은 책은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 이 윌리엄 폴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따 이분이 된 얘기 조금 더 나오는데 서비스 메스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청소 용역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출신이에요. 10년 정도를. 야, 이분 드라마틱한 역사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 책을 한국에 번역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책만 썼는지 번역된 게 두 권인지 모르겠는데 두 권이 뭐냐. 하나는 서비스의 달인.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 경영의 달인. 이 책이에요. 근데 절판됐는데 만일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와, 정말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한국에 이런 크리스찬 CEO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저는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 CEO가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전 이거는 반 절반의 성공이에요. 비즈니스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와 이분이 멋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비즈니스를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수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입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책을 구입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이것을 설명을 멋지게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서비스 메스라는 회사에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냥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고 나서 야 정말 기업이 멋지게 성장하더구나. 왜? 회사 직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제가 꿈꾸는 회사야 이게. 회사가 바뀌어야지. 회사가 CEO가 바뀌고 임원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야지. 직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자 한번 성경을 어떻게 보여주나 볼까요? 다 같이 만군의 시작. 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일대왕이었는데 사울왕은 주변의 부족들을 정벌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 왕자들도. 두 번째 차기 왕이 이대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묵상하면 그 시대 배경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계곡, 굴, 산. 왜 그럴까요? 블레셋 같은 이 전차 부대가 있는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차와 말이 올 수 없는 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모든 부족을 다 정벌해 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 정말 기적 같은 왕이죠. 기적 같은 왕.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에 가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대로 넣어야 돼요. 비즈니스에. 사장님 비즈니스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 저요? 네. 웅진코에이. 웅진코에이. 네. 지점 이름이? 아니 코에이 마닐라. 마닐라 그렇죠. 마닐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웅진 코에이 마닐라 지점에 성함이 강종우 대표와 함께 하시니 강종우 대표가 점점 강성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성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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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뭐 다윗의 때는 뭐 널널하고 싶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니까요. 이런 간증이 있는가 하는 간증. 크리스찬 CEO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주님, 2019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따 조금 사례를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 경건 훈련이. 한국의 크리스찬 분들이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단체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갔어요. 그냥. 그리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영소, 성속을 구분시켜가지고 하나님 경 헌신되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 그러면 확 목회자 돼야 된다고. 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참 안타까워. 이게 한국교회에 풀렸어요. 여러분 세대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이 있어요. 비즈니스 현장.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경건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 삶이. 자, 다니엘이란 직장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직장인. 다 같이 다니엘이,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조서의 내용이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거나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사자 떼에게 굶주린 사자 떼에게 먹이를 주노라. 이 조서야 이게. 여러분 이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즉 왕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넣을 때 사자들을 굶주렸어요. 그래야지 사자들이 배불러면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굶주리게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던지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이단하거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못 먹은 거예요. 사자들이 얼마나 골이 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 다음에 이 다니엘을 고대했던 사람들을 넣었더니 이 굶주렸던 사자들이 여기 보면 복수로 나와요 여러분. 한 마리로 하잖아요. 왜 극조과를 내려야 될 거예요. 극조과를 그래야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이건 뭐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그냥 그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꼭 던져요. 아니 이때야말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걸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전에 행하던 일이 없었나? 그럼 얘기 안 되죠. 나 이때에서 내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아 뭐 예전에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기도하는 내가 이때야말로 이제 골방에서 그러면 30일 동안이었거든요. 30일 성경이 정확히 보세요.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지 뭐 이제 주님만 만나지 뭐 이제 주님만 그래도 주님은 다 하시는데. 자, 질문.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자, 목사님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천치기 때문에?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딱 합당한 구실이 생겼어요. 이야, 이때야말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 주님만 만나리라. 모든 문을 닫아라. 다니엘처럼 수석 총리면은 집이 대골이라니까요, 대골. 그 중에 한 골방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어느 분이 답변했을까? 이건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메시지가. 이것은요 모든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건 다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다리오가 통치하는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또 할까요? 하나님도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뒤가 꽉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몰리는데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 이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도 아신다.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아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사자굴에 넣게 하진 아니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했던 다니엘 기도를 만든 겁니다. 하루 세 번씩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자로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 내서 크게 내가 시작. 네. 이 말은요 뭐를 말하냐면 능숙한 사람은
A man's skill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에 아주 탁월한 숙련된 이런 사람은 왕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여기서 천한 자는 비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가 없는 자, 별벌 없이 사는 자, 허송세월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하지 않는다. 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이게 어디 같아요, 여러분? 예, 뭐 하여튼 뭐 중국 가면 간혹 볼 수 있죠, 실제. 아, 진짜예요, 여러분. 중국 가면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냥. 아. 근데 저게 진짜니 가짜니는 몰라요. 제가 사진을 얻었는데. 자,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한 가지는 와, 탁월하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리입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어, 이거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냥. 언제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언제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이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너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 22절, 너는.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2시간 특강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제.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 본문이 왜 이 귀절이 중요하냐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인 거예요. 10부장이라는 지도자, 50부장이라는 지도자, 100부장이라는 지도자, 1000부장이라는 지도자. 질문.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10부장입니까? 50부장의 수준입니까? 100부장입니까? 1000부장입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긴장 물어봐요. 어이, 김사장. 김사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 10부장인가, 50부장인가, 100부장인가. 그분들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옆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해가 되시죠? 자,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 기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죠. 자, 두 번째,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실천하여 신실한 그 사람의 일로를 해달라.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해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말고 이 제자들이 최초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 아시죠? 빌립을 비롯한. 자,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일곱 집사 세우는데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라는 것.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는 걸 뭐라 말하냐면 영적인 활동이 헌신된 사람으로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질문.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웃집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뭘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주의 뜻대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근데 여기서는 뭐라 말해? 그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실제로 민수기 1장에 모세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능력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그 뒤에도 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같은 맥락이요. 같은 맥락. 요건 시간이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 역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CEO가 사업대표가 그러면은 안타깝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처럼 그의 신앙이 자꾸 경건의 모양으로 나가게 돼요. 왜 경건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본인도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한다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절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집안의 몰락을 말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를 되게 멋진 영광스러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극형이에요, 극형. 로마인에게는 십자가형을 없애버려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주변 마을의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예요. 변한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역량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와, 훈련도 있지 않아도 헌진돼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되어 있지 않아도 헌지되어 있으면, 저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CBMC 동역이에요. 그래서 CBMC 지혜가 우리가 모였을 때 성경적 경영이 뭐냐, 믿음을 하는 경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냐가 지혜 모임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도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멘토링이 돼야 돼요. 내게 역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목가의 동역이에요. 사목가의 동역. 왜냐면 제가 이랜드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박성수 회장님이 비즈니스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동기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캠퍼스 사역을 했었어요. 캠퍼스 사역하면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헌신했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형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제적인 문제가.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일에 헌신하는 팀 멤버들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시작한 게 뭐예요?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옷장사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실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전 뭐 직접 들었죠. 어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의 딸과 함께. 그 딸이 누구냐? 이 매장을, 이 5평뿐이 안 되는 이 매장에 단골 고객이었던 이 이대의 여대생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왔냐? 당신이 이 매장에 사오는 옷을 똑같이 자기한테, 그걸 뭐예요? 구매해서 배송을 해주면 그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박성수 선생님이 비즈니스를 했던 동기가 그게 아니니까 노했어요. 근데 실제 이분이 두 번 왔답니다. 두 번. 또 온 거예요. 나중에. 제발 내가 옷을 고르지 않고 당신이 고르는 거에서. 요즘은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있어요. 한국에. 이랜드 출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박성사님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각 캠퍼스 앞에 매장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잉글랜드였어요. 잉글랜드. 근데 국가 이름이나 국토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생긴 단어가 이랜드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간판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근데 이랜드라고 썼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에다 랜드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엘 엔드가 돼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보다 행운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와, 이건 너무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 목회자였는데 본인이 정말 그 뜻인 줄 알았대요. 이랜드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게 발음하는 거지 엘 엔드다. 저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런 말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사무엘 하면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말.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뭐 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사목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비즈니스와 이 신화훈련, 경건훈련까지 직원들 시키는 게 두 가지 다 안 되니까 한쪽의 영역을 전문가를 세워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데 문제는 이 사목이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일터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주님, 제가 왜 이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들어간 회사의 사업대표들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최소한 저를 부를 때는 주께 헌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일을 함께 할 걸 제안했던 거예요. 실제 이따 일어난 사례를 좀 같이 나눌게요. 자, 성경적 경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눔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나눔. 발음. 자람. 성김. 순서는 쭉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떤 회사예요? 이랜드의 경영입니다. 아주 쉽게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경영이념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예요. 비즈니스라는 내가 비즈니스라는 목적, 이게 경영이념이에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네 가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나눔, 발음, 자람, 성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경영이념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자, 제가 또 하나 회사를 볼게요. 강의 한번 보지 마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회사인지 나왔죠? 서비스 마스터의 기업이. 이거는요,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아까 그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개를 해놨어요, 공개를. 우리는 이런 경영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한다. 이렇게. 기업을 한 목적.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그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랜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랜드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제가 지금의 이랜드는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2002년도에 나와가지고 벌써 17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랜드 했을 때는, 정말,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란 뭘까를 고민했는데, 이랜드가 상당히 많은 걸 정리하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내가 이 회사에 함께 있다는 게, 내가 이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다는 게 엄청난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6시 반까지 회사를 갔어요, 매일. 그리고 윤리경영을 하는 거죠, 윤리경영. 자, 근데 윤리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남들인 거야, 남들.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이 크리스찬은 남들대로 하면 이미 이제, 구별된 기업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기준이 나아요, 나. 이러면 성경적 경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은 어쩔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믿음의 경영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 자, 네 번째는 고객의 품질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이윤 창출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고용 창출. 자, 이 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서 의미가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사업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랜드.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다운 받은 거예요. 이랜드. 자, 이론. 지난 회사예요. 신원. 자, 여러분, 신원이요. 신원의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가 믿음의 기업. 경영 이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경영.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자, 두 번째가 정도 경영. 1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한 기업. 자, 이 왜 보여드리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신원의 정신, 청지기 사명의 신원이. 빛과 소금.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리서치라는 고려원단. 이게 다 유명한 회사들이죠. 요거는 이제 이랜드 출신의 한 친구가 나가서 핸즈커피라고 영남권에 가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백몇십 개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친구죠. 이게 애초에는 이렇게 이 친구가 이걸 썼었어요. 미션 컴퍼니 홈페이지에. 근데 중국과 이슬람권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내려버리고 이제 겉으로는 정상적 기업인 것처럼 하고 내면에는 이 미션 컴퍼니의 또는 킹덤 컴퍼니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서비스 마스터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다운받은 거예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 이게 미국 본사의 서비스 마스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이 경영이 멋지게 써놨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경영 이념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CBMC에서 지금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건 거예요. CBMC 멤버들이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구체화된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있다는 게 어떤 기업인지, 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는지를 경영이념에 써놔야 되죠. 그래서 그 경영이념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원이 이렇게 멋지게 써놨는데 2015년에 이 회장님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고 했던 이분이 구속이 됩니다. 1년 6개월인가를 받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적 경영을 표방했는데 무너졌던 거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과 직원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원 출신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장님만, 이들의 표현은 회장님만 저렇게 설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너져요. 이 경영인형이 직원들, 임직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가. 반드시 세 번째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이 얘기가 핵심인데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그냥 간단하게 쭉 훑어볼게요. 5분 동안. 자, 그냥 지나갈게요. 다. 여러분, 이게, 이건 읽고 나갈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자, 질문. 이 세 가지가 일투 현장에 일어납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하라는 거야, 반드시. 근데 문제는 이런 목표 자체가 없어요. 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지혜 안에도 이런 목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때 손들지 마세요, 제발. 이 손들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기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질문, 왜 명령했을까요? 가능성도 없는데. 이걸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세상은요,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해요. 이걸 지키 정상이라 말을 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래요. 질문, 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죠. 실제로 기뻐해야죠.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하나라도 웃어보기 이런 걸 훈련시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 가능해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지금. 이게 다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뭘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삶은, 삶은 예배다. 예배다. 다시 한번, 삶은, 삶은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 제가 요즘 그래서 감사의 일도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덟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여기 와서 다 했죠. 세 가지씩 감사의 글을 매일 올려요. 매일, 다른 거로. 제가 이 그룹을 하는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 참. 자, 이게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사라니까요. 50여 명 뿐이 안 되는 회사. 난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런 작은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체 교육이에요. 다 여기 제 이름도 있잖아요. 저 코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라이프 코치라는 칭호를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생을 코치하는. 저는 이들이 주어진 이게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저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나를 대외적으로 말할 땐 라이프 코치라 그래요.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이들이 비그리스인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여기 뭐 엔드 이게 다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직원들이 직원들이에요. 그럼 뭐 힘쌍이 많겠어요. 50명 뿐이 안 되는 회사에서 2명, 3명 놓고 일주일씩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많아졌어요. 140명이 넘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여기 이제 비스켓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출근하는 모습. 서울. 자, 이것도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래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 무슨 뭐라 답변하는지 아세요?
또는 퇴근하고 싶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근데 어느 누구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고 나가질 않는다니까요. 지하철 안에 보면 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세 가지 모습.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3년, 5년, 10년 생활하면 이게 행복합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안 행복하다고. 그럼 제가 묻죠.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하는 비스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냐? 이거를 일할 만날 이틀 만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현대 직장인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성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것을 왜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비스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호도 만들고 구호 준비하면 야! 비전이 나를 바꾼다 하면 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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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야! 하고 막 박수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켓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 사람이 이거 직원들이 자기가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짠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개인의 삶의 영역을 성품훈련, 건강관리, 역량강화, 재정 이걸 짜는 거예요 직원이. 그 다음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생활 이거를 자기가 짜고 자기가 매주마다 실천하도록. 그랬더니 before, after 이렇게 짰던 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짰던 게 이렇게 되면서 하루 세 번,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무 생각 없다가 이외 대학 입시 때라는 입시의 목표였던 것처럼 출퇴근 할 때 시간이 바뀌고 회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 첫 번째 아까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입사한 지 6개월 된 직원이에요. 자, 이건 다른 직원이에요. 이 직원은 이쁘죠, 만든 게. 그죠? 웹 디자이너예요. 내용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이쁘게 만드는 거야, 이 친구들. 자, 첫 번째 읽어볼래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걸. 자,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일 만나, 일할 만나는 하마시 만들게. 하마시라는 것은 해피니스 메이커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1번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기. 출근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10번 이상, 10명 이상 한 번 인사해요. 너나 없이 존중하기. 야,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높아도, 야, 너 임마 금지. 소중하고, 이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 거죠. 마음 열고 경청하기. 습관처럼 감사하기.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비스켓이라는 걸 통해 매주 추진을 시킵니다. 제가 2015년에 이 회사를 갔을 때 이 회사의 사업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주력이 20대입니다. 그리고 30대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일을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팀장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과장들에게 야, 너희 팀 멤버들 좀 이렇게 지도하면 쳐다보고 이런데 내가 왜요? 끝. 이런 회사에서 이런 회사. 지금? 그래서 제가 간 그 다음에 제가 갈 때 53명이었는데 19명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명인지 아세요? 4명. 그래야 어떤 일이 날까요? 매출이 저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처럼 변해야 된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무국으로서 이걸 저도 방향을 못 잡았어요. 왜 킹덤 컴퍼니가 저게 뭐냐? 그걸 잘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이나 여러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단 눈높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아멘. 기대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괜찮아요. 지금 있는 이곳, 이것으로부터 주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바랍니다.